안녕하세요.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취약점 중 하나인 접근 제어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근 제어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권한에 따라 특정 데이터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관리되어 있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웹 관리자의 권한이 노출될 경우 웹사이트의 변조뿐만 아니라 취약성 정도에 따라서 웹 서버의 권한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. 해당 랩에는 요청 매개 변수로 제어되는 사용자 역할이 있습니다. Access the lab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랩에서는 위조 가능한 쿠키를 사용하여 관리자를 식별합니다.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하면 랩이 해결됩니다. 다음 경로를 사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제공된 경로에 접근하면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. 다음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제공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 버프 스위트의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및 응답 값을 확인합니다. 버프 스위트의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Send to Repeater를 클릭한 후 리피터 탭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HTTP 요청을 재전송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end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을 확인합니다. 해당 계정은 일반 사용자 계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가 get 메소드로 다음 경로를 관리자 역할로 요청합니다. 샌드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을 확인합니다.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관리자 페이지는 쿠키의 매개 변수를 통해 관리자 역할을 정의함을 알수 있습니다. A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딜리트 텍스트의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태그입니다.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. 사용자 카를로스를 삭제하여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.